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전주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따르는 교인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도록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닌 주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봉사라고 부르십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교리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는 논쟁할 여지도 강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내게 헌신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은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것이 헌신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조를 개인의 믿음으로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명분에 헌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현대 교양인들에게 하나의 큰 걸림돌로서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위한 대상이 될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첫째 대상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오는 자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내가 인간을 위한 명분에 헌신한다면 곧 지쳐서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마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헌신짝처럼 천하게 여길지라도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자된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특징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입니다. 이는 마치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다시 피어나 모든 풍경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끔 우리의 헌신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의 열정이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공허한 땀만 흘리고는 이내 지쳐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나름 앞장섰다고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의 호불호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 겸손히 묻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계속 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심을 믿으며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나를 내세우지 않고 밀알과 같은 마음으로 죽어지고 썩어져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의 초점이 자기 만족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식 행사 일정으로 인해 내일 새벽 기도는 찾아가는 새벽 기도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계신 곳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